첫사랑 끝났어. 중학교 첫사랑 끝났고 좀. 자, 그 당시에 잘 볼게요. 제가 이제 그 친구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친구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왜 이제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 관계가 좀 꼬일 수밖에 없었냐면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중국어과 1지망을 썼었는데 내가 독일어과를 이제 결국 됐잖아요. 독일어과를 됐는데 반의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중국어과는 되게 공부하는 메타였어.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내로라는 이제 좋은 고등학교 여러분들한테도 뭐 하나고 외래부고 뭐 대원외고 한영외고 뭐 뭐겠습니까? 과학고 이런 학교를 진학을 해도 막상 학업 분위기 쉬는 시간에도 공부할 것 같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잘하는 친구들이 더 놀기 마련이야. 공부 잘하는 애가 잘 논다. 이거 이 포스 알죠? 그 포스 알아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친구 더 놀아. 근데 저희 학교 중국어과 친구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많이 했어요. 반면에 독일어과 친구들은 노는 것도 굉장히 잘 놀았어요. 물론 중국어과 친구들 못 놀았다는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반의 분위기 자체가 좀 달랐다는 얘기예요. 저는 중국어과 성향에 맞았을 거예요. 독일어과 성향에 맞았을 거예요. 그렇게 열등감을 극복하고 공부를 2등을 해서 용인외고를 플렉스한 저는 중국어과 스타일에 좀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남자 기숙사가 있어. 남자 기숙사가 6층에 또또또또또 국제반을 먼저 세려 넣고 그 다음에 1부가 인문계반이 좀 들어갔어요. 인문계 남자. 그러니까 1, 2, 3반 국제반을 6층에 다 채우고 남자 기숙사에 나머지 이제 김부터 근데 김민우잖아. 그러니까 6층에 내가 좀 들어갔어. 그러면 6층을 국제반 친구들이 많이 쓰고 조금만 인문계반이 남잖아. 그리고 나머지 인문계반 친구들이 전부 다 5층으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처음에 규정이 좀 빡세가지고 내려가면 벌점이라는 거 아니야? 내려가면 벌점. 그래서 저는 많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기숙사를 많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저 말고 다른 친구들은 5층이랑 와리가리 하면서 많이 좀 놀았어. 그러니까 분위기가 약간 달랐어. 그러니까 나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려가면 나도 벌점이니까 좀 벌점을 좀 덜 받기 위해서 막 그랬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문계,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남자애들 게임하고 이런 거 제가 못 꼈어요. 못 껴가지고 그때 제가 약간 좀 어울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뭔가 좀 리더도 할 것 같고 처음에 반장도 할 것 같은데 1학년 때 제가 반장을 못했어요. 1학년 1학기가 좀 지속이 됩니다. 그런 느낌이. 근데 제가 1학년 1학기 때 대성모의고사 그 당시에 고1 대상으로 대성모의고사를 봤는데 제가 반에서 2등을 합니다. 그리고 전교 6등을 해요. 와! 외대부고 그 휘황찬란한 친구들이 모인 데서 내가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6등을 한 거야. 99.96인가? 그렇게 맞아버려요. 친구를 좀 못 사겨도 공부로 좀 이렇게 이어나가면 Seoul University? Am I? 이 포스가 된 거지. 바로 느낌이 오잖아. 그러고 제가 기숙사 올라가서 제 친구 이제 2인 1실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제 친구가 막 6등 해서 자랑하려고 하거든? 막 자랑하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친구 책상에 트로피가 있는 거예요. 뭐지? 왜 트로피가 있지? 그래서 친구 화장실에 있어서 야 나 6등 했는데 야 씨 나 잘 본 것 같지? 했는데 전국에서 1등을 해서 상을 받은 거예요. 그 룸메 친구가 전국에서 1등을 해서 대성에서 트로피를 보내준 거야. 와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끝이 없는 거야. 이 정도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남의 시선으로 공부를 시작하니까 결국 남의 시선으로 공부를 하기 싫은 거야. 이거 이해돼요? 공부에 대한 흥미가 아니라 열등감으로 공부를 시작했다가 결국 파멸을 맞습니다. 너무 하기 싫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공부에 흥미가 있다 이런 생각은 저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발표 영상 이런 거 그때 올렸었잖아요. 그게 제가 정말 정책학과 정말 사회복지학에서 관심이 정말 있어서 올린 거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 좋은 발표를 만들고 싶다는 그 의지에서 나온 거지 그 자체가 좋아서 나온 느낌은 아니란 말이야. 그 친구 시험지를 보면 수학에 풀이가 없어. 수학에 풀이가 없어. 수학 천재였어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그냥 안 하게 되더라고. 재미가 없으니까 의지가 안 생기잖아. 성적도 약간 좀 애매해지고 계속 떨어지고 친구 관계도 안 좋으니까 그렇게 좀 빌빌기면서 이제 1학년 1학기를 갔어요. 그럼 내가 학교에서 이제 원동력을 어떻게 찾을까. 정말 저렇게 잘하는 애들 사이에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부터 동아리를 가입합니다. 동아리 하면 김민호 떠오를 정도로 우리 학교에 그 당시 200여 개 동아리가 있었는데 1인당 제가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5개를 찍어버립니다. 근데 봉사 동아리를 2개 하고요. 하나 이제 다문화 봉사 동아리 경기도 시흥시에 이제 그 지프차 같은 거 타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 다문화 가정 친구들 그런 교육 봉사가 하나 있었고요. 로타리 인터랙트 클럽이라는 되게 유명한 봉사 동아리가 있어요. 봉사 동아리를 2개나 했어. 세 번째 방송 댄스 동아리 정치외교 동아리 여기 부장이 됩니다. 2학년 때. 그 다음에 이제 한글 토론 동아리 5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술 동아리 봉사 동아리 공연 동아리 3대 이제 완전히 플렉스 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학년 2학기 넘어갈 때 그때부터 이 친구 관계가 굉장히 호전이 돼요. 얘가 되게 공부만 하는 애인 줄 알았는데 또 망가질 줄 아는구나. 자기가 망가져주는 유머 이런 걸 하면 좀 친해지기가 괜찮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점점 뭐겠습니까? 동아리에서 이제 활동이 막 시작되는 거죠. 공부는 해야 돼. 공부는 뒤집죠. 동아리 5개였다니까? 고등학교 때 동아리가 5개였어요. 축구도 하고요. 그 당시에 남자끼리 특히 친해질 땐 축구 사커만 한 게 없어. 입축구 있잖아요. 축구 중계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1학년 2학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춤동아리 때 이제 공연을 엄청 하게 되죠. 지금도 되게 친한 친구들이 그때 다 춤동아리를 같이 했던 친구들입니다. 2학년 1학기 때 신입생 환영회에서 여러분들 동방신기의 왜 요즘에 제가 최강장민 역할을 맡습니다. 그때부터 최강민우였어 별명이. Keep your head down. 이 포스로 이제 최강민우
이상한 별명 얻으면서 2학년 이렇게 올라가면서 절정을 맞습니다. 그때부터 약간 후배 사이에서 약간 좀 인싸 캐릭. 근데 난 동아리 활동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개그맨에서 꿈이 점점 약간 정치인 포스로 들어가. 아 내가 이렇게 좀 말을 잘하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약간 인지도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 정치인을 하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라는 그런 약간 좀 얕은 생각을 하게 되죠. 정치인 되기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러면 그 당시에 정치인 되기 한 포스 뭐야? 지금 대통령 뭐 하고 계시? 경희대 법대잖아, 그렇지? 법조인 이렇게 해서 행정학과 정치학과 이쪽으로 이제 대외 활동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면서 2학년 1학기가 지나고 2학년 1학기 반장이 됩니다. 제가 반장으로서 엄청 그때 더 공부를 더 안 했어요. 공부를 더 안 하고 축제 같은 거, 행사 같은 거 이제 조율하고 이런 역할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공부를 거의 안 해서 생물을 직전에 공부해서 7등을 맞는 그때 당시 이제 내신이 4등급 때, 5등급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죠. 인문계열 이제 140명 중에 한 6, 70등 정도 하는 그런 내신. 2학년 2학기 때 제가 점점점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정교회장에 출마하게 됩니다. 정교회장까지 이제 출마를 하게 됩니다. 정교회장 출마자 총 3명이 있었는데 한진과 프랑스학과에서 나오고 독일학과 이렇게 2명이 돼서 3명이 이제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엄청 홍보하러 다니고 그 당시에 강남스타일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강남스타일 이제 말춤 추면서 민우 스타일이었나 이제 합스 스타일이었나 그런 꿈을 막 꾸니까 막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고 그때부터 그런 게 좀 좋았어요. 근데 제가 정교에 떨어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마지막 연설이 내가 말했잖아 자사고로 변환이 됐지만 이제 외고하고 되게 혼동되는 시기였다고. 그래서 연설을 영어로만 시켰어요. 마지막에 연설을 망했어요. 제가 그때 영상 그 배트맨 그때 배트맨 다크나이트 라이즈 그거하고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그 영상 소리가 마지막에 안 나왔어요. 연설을 한국어 연설을 했으면 되게 파괴력이 좀 있었을 텐데 외국 살다 온 친구하고 영어 연설을 다이다이 뜨다 보니까 안 됐죠. 바로 매우 날아가게 됩니다. 그 친구가 워낙 또 되게 그 비주얼 되게 뛰어났고요. 이 친구도 꼭 기억해.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 또 만나. 이 친구 딸 일화가 또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제가 나락을 가죠. 많이 울. 정교회장 떨어지고 내신은 하위권. 와 이제 내신도 안 되고 대학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내신이 좀 박살이 난 상황에서 이제 고3에 올라가는데 이 정교회장이라도 했으면 그걸 살려서 뭔가 좀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송기택 선생님이랑 마지막에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이제 상담을 하게 됩니다. 민우야 괜찮다. 충분히 스토리가 될 수 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과까지는 아니지만 고려대 정치학 정치외교학과를 노려라. 어떡해요? 내신이 지금 4, 5등급인데 괜찮다. 고대 요대 연대 수준 좀 간당간당 그렇지만 3학년 1학기 내신을 좀 잘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낙선의 스토리를 잘 담아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아니겠느냐 그런 스토리가 차별화된 스토리일 수도 있다. 그때부터 제가 약간 아 수시는 약간 차별화된 스토리가 중요하구나 이런 걸 좀 배웠어요. 고려대학교 오케이 전형 그 당시에 이제 미래인재 전형 그 전형을 노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고려대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용인외고 4등급이면 고려대 충분히 가지 않나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는 자르다가 망했습니다. 자 고3까지 왔습니다. 잠깐 스탑뱃 과자 하나 먹고 갈게요. Chapter 1 현역 일사 수능 핸드 고3 고고싱 고3입니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목표로 해서 일단은 들어왔습니다. 고3에 용인외고 야전사령관이라고 부릴 정도로 3학년 부장선생님으로서 스카이라던가 이제 서울대학교 수시 진학시키는데 정말 굉장한 그 전략 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제 담임선생이 됩니다. 그분이 첫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네들이 수시 스토리 쓰는 데 있어서 3학년 1학기부터 먼저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네가 심지어 정교회장은 낙선을 했더라도 그 스토리는 충분히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3학년 반 애들 딱 됐는데 거기서 막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뭐지? 나를 이미 알고 있나? 그래서 거기서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웃는 거야. 약간 그 선생님과 악연? 비슷한 그 시작이 됩니다. 3학년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내신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애들이 들어와갔는데 얼마나 고3 내신이 빡세겠어. 굉장히 강력한 친구도 있었죠. 1880년대인가? 그때 막 되게 복잡하다. 신체호책 이름들이 되게 복잡하잖아. 그런 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맞춤 문제를 냈었단 말이야. 애들 가르기 위해서. 그리고 모드 고르슈도 있었고 답이 없음도 답일 때가 있었고 이러면서 굉장히 정답이 복잡했는데도 거기서도 90점, 95점 이상을 맞는 친구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사 5등 나고 찢어버리지 나는. 찢겨버리지. 저희 학교 전교 1등 1.8이었어. 보통 전교 1등이면 1.1로 떨어져야 되는데 전교 1등 1.8이었어요. 저는 이제 4.1. 제가 그러면 60등에서 70등 사이로 졸업을 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성적은 민민민은 고등학교 학생부 검색하면 나옵니다. 거기 정말 자세하게 다 나오고요. 외대부국어 그 당시에 서울대 입학자 수 1등을 했을 거예요. 제가 정말 가장 친한 친구는 정교회장 출마했을 때 제 캠프에서 전략 같은 거 같이 도와줘서 친구인데 제 낙선 스토리를 서울대학교 4번에 쓰므로써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이제 수시로 입학을 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서울대 총적으로 썼을까요? 써야 되지 않겠어? 어차피 현역밖에 기회가 없고 상담 오면은 난 상향 지원을 하라 하거든? 아니 6장 가서 중에 하나도 못하나? 어차피 하향해서 가고 싶지도 않을 거 아니야. 재수 뽐뿌 오잖아. 하나는 써야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뭐 성적이 안 나온 그거 하늘이 정한 거 아니겠어? 그 포스 아니겠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씁니다.
정시 상향은 조금 고민해야죠. 정시 상향은 하나 정도, 한 라인 정도? 사회교육과를 처음에 쓰려고 했어요. 사회교육과를. 그런데 사회교육과에 나보다 내신이 높은 친구가 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밀렸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학교는 전략적으로 여러분 쿼터제가 있어요. 이거 상위권 고등학교 나온 분들은 알 텐데 서울대학교 정외과 3명, 경영학과 4명 이런 식으로 그 이상은 못 쓰게 만들어. 물론 쓸 수는 있죠. 근데 강력하게 선생님들이 권유를 합니다. 너 안 된다. 어차피 내신으로 잘린다 이거야. 왜? 활동들은 다 화려하잖아. 그래서 제가 사회교육과를 못 쓰고 교육학과를 써요. 그런데 교육학과에 대해서 뭔가 준비한 게 너무 없는, 그러니까 사회교육과는 사회문화나 법과 정치라든가 경제 이런 쪽으로 제가 쌓아놓은 스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버무리면 되는데 교육학과는 사실 개론을 읽어본 적도 없고 떨어질 걸 이미 알고 썼습니다. 그때 서울대 떨어지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썼는데 1차를 붙었어요. 제가 정말 선생님들의 그 전략대로 제가 1차를 붙어버립니다. 근데 문제가 뭔 줄 알아? 수능을 쌈망했어요. 최저를 못 맞췄어요. 두 개 영역만 2등급이 나오면 됐거든? 4, 1, 2, 2, 3 사탐은 평균으로 들어가. 2하고 2.5이기 때문에 날아가게 됩니다. 너무 못 본 거야 수능을. 기존의 모의고사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1, 2등급이 뭔가 섞인 그런 점수였는데 국어에서 나가리가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사랑. 첫사랑이 끝났고 연대녀. 연대녀 얘기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자, 연대녀가 이게 이제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